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 항상 오늘은 좀 특별해. 왜냐면 이번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크라운 포커 시리즈에 가게 됐어. 럭키 포커 투어 시리즈에 가게 되었는데 왜 특별하냐, 나만 가는 게 아니야. 바로 뒤에 따단 우리 직원 석한이가 보이지. 직원들과 함께 우리 빅스택에서 또 다들 3년 동안 일하면서 다 같이 휴가에 못 가가지고 석한이 뿐만 아니고 우리 가게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까지 가게 되었어. 우리 직원 한 명 있잖아, 여기 또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수조. 안녕. 우리 빅스택 오픈 때부터 나를 도와주고, 뭐 그냥 단골 손님이지. 여로빠 채널에 평생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직원이라 그래도 무방한데, 어쨌든 공항에 가서 우리 또 나머지 직원분들과 손님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 수조씨 다낭 가봤어요? 보통 가봤죠. 아, 다낭 가봤어요? 그래서 WFP 나 없으니까 어때요? 팀프로 같이 하다 나 없으니까 허전해요? 더 잘 되고 있긴 한데. 얼굴이 좋아졌네 이 새끼. 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낭으로 가는. 나도 모르겠어. 너무 빨리 왔나 봐요. 2시간 전인데도 그러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루이가 왔네요. 이번에 저희 또 수조랑 이렇게 WSOP 저희 룸메이트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네. 우리 또 빅스택 직원들도 가고 손님들도 가니까 가서 재밌게 즐겨보자고요. 수영복 챙겼어요? 아, 챙겼죠. 자,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가 옆에 텅텅 비었네요. 제가 사실 이코노미를 끊었다가 허리랑 뒤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자마자 그 마일리지로 변경을 했어요, 비즈니스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게 가려고. 뭐 직원들도 다 탔고, 이번에 저희 매장 그 빅스택에서 많이 가거든요. 한 15명 정도 가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조 선수 저기서 혼자 저렇게 있네요. 자, 여기 사람들 여기 한번 흘리면 유튜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직원들도 여기 다 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차로 이동합니다. 호텔까지 가는 차로. 자, 웰컴 드링크 좀 마세요. 웰컴 드링크. 안 시원해.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단체로 오니까 좀 새롭네요. 와, 뒤에 사람 봐봐. 직원들. 채연아, 재밌을 것 같아?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비키니 준비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화끈하지. 와, 화끈해. 이제 차량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마치 관광객의 느낌으로. 여기. 베트남 와보신 분 계세요? 베트남 와보신 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호텔로 갑니다. 자, 오늘 일정은 이제 짐을 풀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단체로 오니까 또 새롭네요. 할 말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끝이 되겠네. 고요하네요. 엄청나다. 두 번이라도 써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것 같아. 와우. 내리세요, 여러분들. 한 명씩 내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되게 클래식하네. 뭔가 클래식이나 빈티지라 그래야 되나? 되게 좋네요. 한나 씨, 어때요?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믿지 마세요. 아, 왜? 많이 부끄러워한다,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다. 깔끔하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오션뷰여서 여기서 문을 열면 따다단. 와우. 날씨가 흐려요, 그래 좋진 않아.
바로 옆방에 저희 석관이랑 준모가 있고. 야, 여기는 담 넘어도 되겠다. 아니 근데 형 담 넘으려면 높은 거 넘긴 해야 돼. 떨어뜨려 죽어. 어, 무섭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말이죠. 한번 비춰주세요. 다낭의 한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옷을 사달라고 지금 저한테 쫄랐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옷 골랐어? 세연아 봐봐. 이거? 그 지금 흥정했어. 그래가지고 얼마? 일로 와보세요. 200만 동? 아 200만 동. 원래 260만 동인가 불렀잖아, 그지? 그래서 200만 동으로 일단 깎아서 덜 깎은 것 같은데 여기 무조건 깎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아 저기서 짝퉁 사고 있는 동생들 있어. 따라와봐. 여기 있다. 여기 짝퉁 사고 있다. 짝퉁. 정말 저게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해. 깎았어 우리가 또. 또 깎았어 거기서. 이거 와 진짜 씨가 대단한 겁니다. 세켤레 샀는데 정품 반 가격. 흥정이지. 야 석관아 저 애들 결제 좀 해줘라. 200만 동. 10만 원, 10만 원, 네 벌, 네 벌. 네 명. 너무 비싼데 200만 동. 그 깎은 거야. 깎은 거야. 야 미안한데 석환이가 더 깎아야 된다고 지금 많이 화났거든. 야 그만해. 그만해. 원래 얼마 불렀어? 원래 240만 원. 다들 열이 형 돈이랑. 언니 들어가서 사이즈 돼, 사이즈 돼. 해달래잖아. 어떻게 사장인데 해줘야지. 아. 너는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형 개쩐다 이거 여기. 아 여기 존나. 형 저 티셔츠 좀 보고 오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짝퉁에 지금 여러분 짝퉁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티셔츠 아 여러분 다낭으로 오십시오. 언니 말라가도 팔도 사이즈 독사라 계속 깎고 있네. 와 계속 깎는 모습 찍었어. 독사 같은 모습. 아 독사 같은 모습. 책장은 언니들 이쪽 슬슬 나오시고요. 흥정이신 박종재 선생님 좋아하죠. 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저분 잘해. 좋아? 저분 잘해 잘해. 아까 또 신데. 어 진짜로? 야 그만 깎아. 시간이 좀. 나 호텔까지. 딜리버리 준다. 사진을 보여주라고. 나도 못깎더라. 아 뭐 크라운만 적으면 어떻게 알아 이게 뭐 씨발 크라운 제과도 있고 뭐 씨발 크라운. 존나많은데 나한테는 보자마자 얼마냐고 하니까 15만 동이래. 석환이가 왔어. 그거처럼 보였나 보다. 똑같은 거 이거 아마추어 18만 동. 깎아서 16만 동. 자. 티셔츠를 한번 보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짝퉁 다 사서 신났어요. 지금 한번 찍어주세요. 편하게 아, 생각보다 편해. 아니 그 방키가 있잖아. 방울수 있잖아. 방키에 써져 있잖아. 방울수. 513호야? 513호 왜? 1513이라고 쓰면 되잖아. 사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 여기 계세요. 아니 너무 답답해. 아 자취하면 되죠? 시간 많은데. 답답해. 자 나도 사야지 이제. 뭘 사요? 뭘 사? 모르겠어. 뭐 사야지. 하나 셔츠 건달 셔츠 같은 거 하나 사야지. 표범 무늬 저거 여기 있는데요? 저거 괜찮아? 저거 이거 중국 부자 같은 거 같은데 루이 오빠 루이 오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건달 셔츠 사러 왔는데 지금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갑자기 사이즈 없다 그러더니 안 사고 간다 하니까 사이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I want more big. 세븐 괜찮은데? 세븐이 괜찮은데? 뭐 해? 아니 이거보다는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석한이는 옷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인하고 싸우는 거. Why? Why? 저장으로 가는 거. 아이 투 또 신나는 거. 아 이거 사이즈 5 있잖아 5. 바나나 노 바나나 어때? 바나나 인기가 많다. 내 것만 사이즈가 없대. 그냥 입으래. 바나나가 제일 이뻐. 어? 바나나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없지. 아. 뭐야 이거 바나나 몇 사이즈야 이거? 바지. 아, 바지야 바지? 바지. 바지 할 뻔했다. 걸릴 뻔했다. 와 진짜. 아까 그런 체인지 체인지. 옷 체인지? 샀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사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저거 파인애플보다 난 거 맞지? 바나나가? 바나나 어렵네. 오케이 땡큐. 가자. 아니 네가 귀여움을 띄고 있구만. 진짜 기분이 빠졌대.
아니 아까 상품 하나씩 고르잖아요. 자, 한시장 갔다가 또 다낭에 목식당이라는 곳에 왔어요. 해산물 파는 데인데 제 옷 괜찮나요? 메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나야 뭐 먹고 싶어? 왜? 맛있는 거면 충분해. 해산물 아니면 해산물. 와, 한나 영혼 없는 거 봐요. 진짜 나랑 함께 행복하대. 한나는 해산물을 못 먹어가지고 다른 거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식을 몇 개 시킨 거야? 와, 20개 스킨 시켰어? 와. 자,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사지 받으러 우리 애들이랑 왔는데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 이름 뭐였지? 센타뚜? 센타뚜이. 여러분, 다낭에 오시면 센타뚜이 마사지를 꼭 받으세요. 자, 전 세계 마사지를 다 받아왔지만 여기가 최고입니다. 와, 어땠어요 정재수 마사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시원했습니다. 애들 왜 안 올라오지? 시원하게 받았는데 한나한테 물어보자. 한나씨 시원해요? 오, 시원해? 마사지 만족했어요? 아, 좋아요. 만족했어, 수정아? 마사지? 아, 네. 다들 만족했나봐요. 자, 여러분,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직원들과 이렇게 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대회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과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주문한 옷들이 왔네요. 얘들아,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잘하고 가겠습니다. 빅스택 놀러 오세요. 안녕.